아기를 위한 명품. 안녕하세요. 정혜정입니다. 지난 9월 27일 평양으로부터 생방송된 2002 MBC 평양 특별 공연 이미자의 평양 동백아가씨 공연에 이어서 오늘은 2차 공연인 오통일 코리아를 보내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제 뒤로는 대동강변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5박 6일 동안 공연의 분위기를 취재하고 돌아온 김현경 기자가 지금 옆에 나와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특히 이번 공연은 남북이 합동으로 준비하고 제작했다는 점에서 또 큰 의의를 찾을 수가 있겠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남북이 합동으로 방송을 제작하고 그리고 합동으로 연출한 네. 그런 방송 협력의 현장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초창기에 방송 용어 차이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도 겪었지만은 북측 동평양 대극장 관계자 그리고 조선중앙텔레비전 관계자들이 밤을 새다시피 함께 그 방송 제작에 참여를 해서 아주 이번 합동 공연의 의의를 더욱더 살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2차 공연 오통일 코리아 공연은 북측에서 생중계를 해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대중가요 같은 경우는 그 민중 속으로 파고드는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그 남측 아나운서가 직접 말하는 것이 여과 없이 방송이 됐는데요. 아주 네. 이례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선중앙텔레비전 보도 내용, 방송 내용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동평양 대극장에서 진행되는 2000 MBC 평양 특별공연 2차 공연을 실황 중계해드리겠습니다. 네, 29일 생방송, 실시간 생방송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날 그 생방송된다라는 사실은 그 오후 리허설 중에 알게 됐어요. 네, 그만큼 전격적으로. 예,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 평양 동백 아가씨 공연이 상당히 그 성황리에 끝났고 반응도 좋았던 데다가 평양 그 시민들이 이거 언제 보여줄 수 있겠느냐라는 네.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반응을 보고 결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북측 관계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이제는 그 평양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이런 정도의 대중문화를 받아들일 자신이 있다. 그런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해달라는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2차 공연인 오통일 코리아 이 공연에서는 그 오통일 코리아를 부른 윤도현 씨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과연 그의 음악이 잘 이해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도 있었지만 또 반응이 어떨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의외로 아주 반응이 좋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남이나 북이나 윤도현 밴드의 공연은 약간의 그 실험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윤도현 밴드 기타리스트가 그 머리에 그 노란 물을 들이고요. 머리가 길었는데 공항에 내리자마자 사실 북측 관계자들이 긴장을 했거든요. 저러고 공연을 할 거냐. 그런데 그 윤도현 밴드의 좀 어떻게 보면은 북측에는 생소한 그 락 음악, 그런 그 강렬한 음악이나 사운드들이 어느 정도 북측 사람들한테 상당히 그 호응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윤도현 씨가 아리랑을 부르면서 목매어 흘린 눈물, 그리고 그 가식 없는 무대 매너 이런 것들이 평양 사람들을 마음을 사로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른 그 가수들도 상당히 뭐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문균 테너 이문균 씨 같은 경우에는 이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특히 그 무대 동평양 대극장 1,500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한테 아주 호응을 열렬한 호응을 얻었고요. 최진희 씨 같은 경우는 북쪽 사람들이 사랑의 미로가 과연 어떤 노래냐 많이 네. 궁금해했었어요. 그래서 아, 저 노래가 사랑의 미로군요 하고 공연이 끝난 다음에 많이 얘기들을 했었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우리 남측의 아나운서 그 신동호 씨가 상당한 인기를 누렸어요. 아주 편안하게 힘있게 소개를 참 잘한다.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하느냐 아주 여성분들이 큰 관심을 보여주었었습니다. 네, 이 공연은 그야말로 남과 북에서 모두 화제가 됐던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은데 음악을 통해서 남북이 하나 된 공연이죠. MBC 평양특별공연 2차 공연입니다. 남쪽에서도 언제 방송이 되느냐 이런 문의가 많았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봅니다. 여러분 경제 여러분
7천만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곳 평양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온 MBC의 신동호 아나운서입니다. 남과 북, 북과 남이 동시에 참가하게 되는 제14회 부산 아시아 경기대회 성공을 기원하는 2002 MBC 평양특별공연 오늘 두 번째 순서죠. 오 통일 코리아. 지난번 27일 생방송으로 진행이 됐던 1차 공연 이미자 씨의 평양 동백 아가씨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공연도 이곳 조선중앙텔레비전과 MBC가 함께 제작을 했습니다. 특히 오늘 이 방송은 지금 현재 이곳 북측 동포들에게 실시간 생방송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도 객석을 가득 메우신 평양 시민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만나니까 낯도 익는 것 같고 제 마음도 편해지고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공연에서도 뜨겁게 환호해 주시고 함께 호흡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로 가는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다음 공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미로의 주인공이죠. 최진희 씨가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북측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개몽기 가요로 준비를 했습니다. 꿈꾸는 백마강, 목포의 눈물, 그리고 홍도야 우지마라를 연속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최진희 씨를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온 가수 최진입니다. 이곳에서 제 노래를 너무너무 많이 아껴주신다고 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곳에 와서 좋은 노래를 몇 곡 배웠거든요. 이곳 노래 반갑습니다. 그리고 휘파람을 저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포 여러분, 형제 여러분, 이렇게 만나니 반갑습니다. 벌써 몇 달째 휘파람 휘파람 옥순이네 집 앞을 지날 때 네 가슴 설레요. 나도 모르게 안타까이 휘파람 불었네. 보면은 어쩐지
두려움에 떨리는 것은 사랑일 뿐. 그대 작은 가슴에 심어준 사랑이여 상처를 주지 마 영원히 끝도 시작도 없이 만난 사랑에 쓸쓸하지 않소 그리움만 태우는 것이 사랑의 진실인가요 그대 작은 가슴에 심어준 사랑이여 상처를 주지 마 영원히 끝도 시작도 없이 사랑해 미루여 지난 9월 18일로 기억이 됩니다만 남과 북 그리고 북과 남을 하나로 잇게 되는 경의선과 동해선 착공식이 동시에 진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사가 완공이 되면은 이제는 같은 기차 안에서 같은 버스 안에서 남북 북남이 한데 어우러져서 같은 노래를 부르면서 신나야 할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또 소망을 가져봅니다. 자 이번에 이어지는 무대는 아주 힘찬 남성 무대가 되겠습니다. 북측에서는 그 남성 고음 가수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테너 이문균 씨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 방식대로 한번 크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남성 고음 가수 임웅균 씨입니다. 박연 폭포. 빨간 밤
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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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이나 민요는 우리의 노래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남쪽의 유명한 아리랑 밀양 아리랑을 들으시겠습니다.
저는 남남북녀의 집안에서 태어난 지금 현재 48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북녀 신의주 출신이시고 저희 아버님은 서울 출신입니다. 제 몸속에는 북쪽의 피가 반쪽이 분명히 흐르고 있습니다. 누구나 통일을 염원하듯이 저에게는 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북과 남이, 남과 북이 7천만 동포가 백두산에서 덩실덩실 춤은 추는 날이 올 때까지 저 역시 한 개인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이곳 동평양 대극장에는 그야말로 우레 같은 박수 소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측 최고의 남성 고음 가수 임은균 씨의 그야말로 가슴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듯한 그런 열창 함께 들으셨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우리 고유의 악기죠. 꽹가리를 우리 남측의 유경아 씨가 함께 협연을 해주셨는데 의미가 더 깊었던 그런 무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2002 MBC 평양 특별공연 그 두 번째 순서입니다. 오 통일 코리아는 이곳 평양에서 조선중앙텔레비전이
실시간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뜻깊은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남과 북, 북과 남의 제작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또 출연진들도 한자리에 모여서 참 많은 의논을 나눴습니다.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주고 아껴주고 믿어주는 마음 때문에 저희는 오늘 공연을 준비하면서 힘들다는 느낌보다는 기쁘고 반갑다는 느낌이 참으로 강했습니다. 아마 이 공연을 지켜보시면서 이 자리에 계신 평양 시민분들도 저희의 그런 마음을 그대로 전달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들은 밴드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는 지난 9월 7일에 있었던 통일축구대회에서도 우리 통일응원가를 불렀던 가수가 되겠습니다. 오통일코리아 그리고 아리랑을 아주 힘차게 불러서 남과 북, 북과 남 선수들에게 큰 힘을 줬던 그 가수들인데요. 이곳 북측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노래 아침 이슬을 준비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윤도현 밴드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5인조 전작단 윤도현 밴드의 대표적인 곡입니다. 너를 보내고 굵긴 하늘은
이제 네가 살고 있는 나라일 것 같아서 창문을 가져도 닫지 못하고 하루 종일 서성이며 있었지. 삶의 작은 문턱조차 쉽사리 넘지 못했던 너에게 나는 무슨 말이 하고 가서였을까. 먼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내게 시간은 그만 놓아주라는데 같이 가자 하지 못했나. 기르는 작은 새 한 마리가 하늘 향해 그리움 외칠 때 헤져가는 넓은 들판 위에서 차가운 바람 불어도 들려오던 노래 내 곁에 없었지. 먼 산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내게 시간은 그만 놓아주라는데 난 왜 너 닮은 목소리마저 가슴에 품고도 같이 가자 하지 못했나. 먼 산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내게 시간은 그만 놓아주라는데 가슴에 품고도 같이 가자 하지 못했나. 안녕하세요, 윤도현 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너무 뜻깊은 공연에 저희가 참가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그래서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로 가슴이 막 벅차고 저희는 그런데요. 사실 저희들 그 이 음악이 조금 뭐 처음으로 이곳에 왔으니까 평양에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듣기에 생소하고 다소 좀 시끄럽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지금부터 선보이는 곡들이요. 그 너무 부담스러워 하지 마시고요. 저희도 같은 한 민족이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이곳 말로 그 그냥 놀새 때라고 생각하시고요. 예. 그냥 귀엽게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박수 많이 쳐주시고 호응 많이 해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탈춤이라는 곡을 들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뱃노래라는 민요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공연을 위해서 특별히 연습한 곡이 뱃노래거든요. 민요는 저희가 처음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선보일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요. 신나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춤!
잠을 깨우니 들려오는
점점 무대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열기를 그대로 이어갈 다음 무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차 우리 민족의 영원한 응원가가 될 곡이라고 믿습니다. 오 통일 코리아와 아리랑, 역시 윤도현 밴드입니다.
우리 윤도현 밴드는 물론 이런 방송에서도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관객과 직접 만나는 공연장에서 더 큰 환호를 받고 있는데 그것은 이곳 평양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윤도현 밴드의 노래를 처음 들으셨기 때문에 다소 생소하다거나 좀 느낌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뜨거운 열정만큼은 이곳 평양 시민 여러분들께도 충분히 전달이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지금 대동강변 평양 현지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2002 MBC 평양 특별 공연 오 통일 코리아. 지금 평양에서는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실시간 생방송으로 중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했던 통일의 노래 화합의 무대, 이것은 그 어떤 경기장의 열기와 그 어떤 무대의 감동을 뛰어넘는 한바탕 잔치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른 아리랑, 이 아리랑이 있는 한 우리 민족은 영원히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공연장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공연은 오늘의 이 공연을 준비한 전 출연자들이 한 무대에 서서 다시 만납시다 합창을 끝으로 2002 MBC 평양 특별 공연을 마칠까 합니다. 끝으로 이 공연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애써주신 동평양 대극장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조선중앙TV 텔레비전 관계자 여러분 그 외에도 많은 북측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꼭 다시 만나게 될 것을 기약하면서 이 자리에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평양 시민 여러분, 북측 동포 여러분, 그리고 7천만 동포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우리 꼭 다시 만납시다.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2 MBC 평양특별공연 오통일코리아 그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통일의 이 무대를 펼치는 걸 보니까 정말 앞으로 우리 북과 남이 다 같이 합쳐서 통일을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조국이 갈라져서 이미 전에 들었어야 하는 걸 오늘이야 듣게 되니까 참 섭섭한 감이에요. 네, 통일 코리아로 통일을 유무하는 7천만 교류의 이거 유무하는 그 안고서 네, 그 나쁜 중률과 그 송이 있는 공연에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구로 북남공동 선언을 실행하는 이런 통일 노래마당을 위한 문화교류 사업이 또 활발하게 온 세상에서 서른 앞에 자랑할 만큼 더 힘있게 울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